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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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촉촉한 비가 가슴을 적시는 날 오늘은 먹방 좌선생이 아니라 갬성 좌선생으로 분위기 한껏 잡아봅니다. 만! 배고파! 꼬르륵! 에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야! 유소한데? 밥을 먹어야지! 분위기도 잡고 배고픔도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오메가3가 통째로 연어 한 판 어떠세요? 바다가 아닌 중산간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어의 맛.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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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몬. 와 여러분 횟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 중산간인데 바다도 안 보이고 연어 한 마리가 앞에 등장했습니다. 와 자. 이 생연어를 이렇게 두툼하게 유럽에서는 연어하면 케이퍼가 꼭 따라오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연어하면 요 케이퍼가 꼭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상식 보통 저희가 뷔페 가면 이렇게 먹죠 요 비주얼로 먹죠 잘죠 와 여러분들 제가 좀 상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횟집에 갔는데 이런 레몬 있어. 레몬은 어디다 뿌리는 거다? 회에 절대 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채소나 이런 구이나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에다 뿌리면 산화돼서 안 돼요. 이렇게. 와. 싱싱한 회를 드셨다면 구이. 이번엔 고소함의 절정 연어구이를 즐길 차례. 와, 또 머리가 또 우와. 야, 이 머리에도 이렇게 살이 엄청 많네요. 방어대가리 구이를 이렇게 딱 연상시킵니다. 한번 뜯어먹어보자. 머리를 이렇게 먹다 역시 먹방 산증인 좌선생 구이 좀 드실 줄 아네요 연어구이는 이렇게 뜯어먹어야 제맛이죠 굉장히 부드러워 뼈가 그냥 똑똑 빠지네 여러분 아유 초밥을 시켰는데 네 피스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와우 주먹 둘, 오, 딱 이 사이즈네? 어머, 우와, 이야. 이거 보이세요? 이게 초밥 양이 아유, 밥도 많고 이 연어 한, 이 한 피스 자체가 엄청 두껍고 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입을 쩍 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두툼한 연어 초밥. 담백한 연어의 맛이 첫 입맛을 강타하면 오? 마지막 강타하는 건 곧 끝이 찡한 고추냉이 한 방! 이 풍성한 두툼한 연어의 부드러움이 막 감싸면서 와! 이 밥도 굉장히 좋네요. 아 초밥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으면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구나. 아 초밥이 굉장히 맛있네. 안에 초밥 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다 올리고 다 올려서 쌈을 싸먹고 나는야 먹방계의 만수르 연어 한 판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은 연어 덮밥! 이 정도는 먹어야 연어 한 판 먹었다 할 수 있겠죠. 일본으로 왔습니다. 자, 짬뽕 먹으러. 짬뽕 먹으러 일본에 갈 필요 없어요. 불맛 살린 나가사키 짬뽕 한 그릇이면 일본으로 뿅.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가 듬뿍! 예, 그릇 또 딱 보니까 뭐 짬뽕이라고 일본 라멘? 라멘이죠. 여기 가리비도 있고 허, 게도 있고 오, 새우 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양배추도 이렇게 다 구워져서 불맛이 좋고 국물이 진하고 아우, 아주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숙주와 함께 먹는 일본 라멘 나가사키 짬뽕 짬뽕은 후후 불어먹어야 제맛 아삭한 숙주와 탱글탱글한 면발이 블랙홀처럼 후루룩 빨려들어간다 쭉쭉쭉 너무 좋아 숙주 이 면과 함께 아삭아삭 씹히는 이 숙주의 맛 이 부드러운 맛 아우.
일본 가정식의 대표 메뉴는 역시 돈가스 덮밥 가츠동. 가츠동 돈가스도 도움합니다. 기름 모락모락하고 이 덮밥은 이렇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갈색빛이 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게 잘 볶아. 그런데 좋아요. 부지런하다.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촉촉한 맛. 응. 이 맛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응. 그 일본 쯔위의 그 달콤한 맛 있잖아요. 아, 그 일본 쯔위의 달콤한 맛. 그 맛이 싹 돌면서 응. 역시 돈가스는 약간 이렇게 짭짤해야 돼. 최고의 먹방 투어. 아,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제주에 짜잔 하고 나타난 밥도둑의 절대강자 보리굴비. 보리굴비를 잘게 찢어 밥에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입에 착착 붙는 맛. 저도 모르게 엄지척. 와우. 오, 와, 굉장히 꼬신내가 나요. 꼬신내 맛이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꼬셔. 와, 보통 이런 양건조 건조한 생선들이 오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염장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짤 수 있는데 전혀 안 짜. 이 집만의 독특한 보리굴비를 맛있게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말차 누룽지에 후루룩 얹어 먹기. 돌솥밥 누룽지에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굴비가 들어간 누룽지. 정말 이 돌솥밥계의 돌솥밥 누룽지계의 신세계를 오늘 또 보는. 와, 밥이 들어간다. 쑥쑥쑥쑥 짭조름한 보리굴비와 말찬 누룽지의 환상궁합.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이것도 뜨거하고 또 구수한 또 이렇게 누룽지에서 또 먹으니까 또 별미네요. 뉴스암에 오시면 보리굴비 드시면서 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암으로 오세요. 애월 맛집의 성지 뉴스암 맛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고정 숙주가 되는 그날까지 나선생의 먹방길 우리 함께 걸어요.